저희가 이것을 소리고 나고 공연으로 처음부터 간 게 아니고 이종구 작곡 발표회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데 뭐 졸업이고 뭐고 조금 뒀다 하고 가서 몇 달씩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한 친구들이 이제 임진택, 김민기, 이종구, 이해주, 이상우, 김성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다 그 방면에 그야말로 한 중진으로서 아주 그 대단한 활약을 하는 분들이죠. 이 당시에는 뭐 저희가 이틀밖에 공연을 못했는데 뭐 새로운 공연에 대한 기대 또 그 당시에 이제 이 좀 젊은 층들의 어떤 새로운 작업에 대한 관심 때문에 안표가 될 정도로 그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마당교의 시조로 불리는 진옥이국과 소리구 나구는 모두 대학연극반과 탈출반을 중심으로 펼쳐진 마당극이었습니다. 마당극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작품이었지만 당시 연극계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기존 연극계에서는 초창기의 마당극을 아마추어 집단의 신선한 시도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당극이 연극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75년 극단 민예에서 장소연 작 손진책 연출에 서울 말뚝이를 무대에 올린 것입니다. 이는 연극계가 마당극에 첫 발을 내딛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60년대 뭐 이때 연극은 거기에 번역극 위주였어요. 이 창작극은 많지 않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연극을 보면서 저게 우리 연극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당시 이제 번역극 할 때는 머리에다 꼭 이렇게 은분 금분을 지속하게 바르고 콧대도 이렇게 세우고 눈도 쏙 들어가게 팍 칠하고 그러면서 또 묘한 그 번역극 투의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게 그 우리 정서하고 맞지가 않다. 연극을 위한 행위는 행위인데 단순히 연극을 위한 연극 행위지 우리의 정서나 생활하고 맞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서울 말뚝이는 그 우리 연극계에서 처음으로 아마 가면을 쓰고 한 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면극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 말뚝이도 저희들이 그 봉산 탈춤, 그 여러 가지 탈춤의 형식을 빌어서 공연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양식, 연극의 양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발전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의의라면은 단순히 탈만 쓰고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공간의 개념을 파괴했어요. 지붕이 있는 극장에서 공연도 했지만은 밖에 나가가지고 마당에서도 공연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떤 그 전통놀이를 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공연의 어떤 그 하는 어떤 방법, 메소드에서 상당히 변화가 왔다. 소리구나구나 진옥이를 연극계에서 알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극계의 관심사는 연극계 안에 들어온 연극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연극계에서 관심 있는 마당극은 1975년에 서울말뚝이, 민예의 손진책 연출의 서울말뚝이 같은 작품이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연극계에서는 그 마당극의 태동에 대해서 처음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일정하게 연극계에서 이 마당극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충격을 받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계가 자성할 수 있는 그동안 너무 관념적이 아니었던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 너무 나무의 얘기 또 너무 형식에 빠진 얘기 그런 것들 아니었나 하는 이제 그런 데 대한 자성의 계기를 주는 그런 데 이제 마당극의 어떤 충격이 좀 있었을 테고요. 우리의 그 마당극적인 형식과 무대극적인 이 형식이 갈등을 빚기도 하고 서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면에서 또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입장들을 함께 포용하고 형식보다도 우리가 추구하는 연극 정신이 더 중요하다 하는 점에서 나중에 생겨난 용어가 민족극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마당극이라는 용어가 70년대 초반, 중반에 생겼다면 민족극이라는 용어는 80년대 중반쯤에 생겼습니다. 시대의 이단화였던 마당극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진보적 연극운동이 그리 마당극 운동으로 불렸을 정도로 마당극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당극이 처음부터 운동적인 성격이 강했고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저항의식도 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던 마당극은 태동기부터 탄압의 역사를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신설동 어느 그 총학원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망타진을 당해가지고 동대문 서로 다 그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연습 중에 있어서. 그래서 몇 사람은 좀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때 밥 공연을 할 때는 다섯 명의 배우와 이제 한 명의 제비가 여섯 명이 딱 움직이는데 이동을 쉽게 하고 이동만이 아니라 이제 도망도 좀 쉽게 가기 위해서 빈 장고 집에다가 뭐 의상 소품들 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 교문에서부터 차단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하니까 이제 몰래 막 담 넘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공연들을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그 양손에다가 모든 저 소품과 의상들 다 들고는 재빨리 이렇게 도망을 치는 그런 방식으로 공연을 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검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대본 사전 심의라고 부릅니다. 연극 같은 거 공연을 올리려면